예전에 등살 때문에 고민 엄청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브라탑이라든지 속옷을 입었을 때 속옷이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한 세 겹 정도 접히는 살들이 보통 브라살, 등살이라고 하는 그런 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핏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 운동들을 하고 나서는 슬림 탄탄한 등으로 매끈하게 변신이 되더라고요. 함께 하실 루틴은 덤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등, 백라인에서는 말 그대로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 등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등 운동은 적절하게 갖춰야 될 안정성과 그리고 적절한 자극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PT 받는 느낌처럼 하나하나 퀵잉을 딱딱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매끈한 등 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등 라인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덤벨 7분 루틴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데드리프트 동작이죠. 아, 너무 중요한 동작이죠. 가슴, 허벅지 위에 덤벨 두고요.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스르르르 허벅지 타고 내려갔다가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천천히 스르르르르. 오케이. 동작하는 내내 머리 뒤쪽부터 등, 허리, 엉덩이까지 완전하게 일자 정렬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몸통을 엉덩이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스탠딩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원투 쓰리, 원투, 오케이. 자, 이번 동작은 덤벨 하나로 가요. 천천히 오른손 먼저 가볼까요? 천천히 스르륵 내려간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오케이, 다시 두고요. 자, 한 손으로 허벅지 위에 두시면서 허리에서 받는 압박을, 디스크를 조금 내 몸통을 지지하는 데 조금 써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조금 견고하게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몸통을 회전하면서, 그쵸, 고개도 자연스럽게 해당 방향으로 조금 회전이 되면 등 쪽에서의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오케이, 그만. 어쨌든 저희가 두 번 사이클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번에는 반대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플랭크 바로 갈게요. 자, 발 뒤쪽으로 두고요. 자, 정렬을 갖추기 위한 동작인데, 오케이, 천천히 올라갈게요. 쓱, 끝이에요. 자, 덤벨 운동 루틴인데 제가 이 동작에 맨몸을 넣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내 몸통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동작을 사이에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부상에 대한 안정성도 조금 확보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내 몸을 취해야지만 동작이 완전해지는지 어깨가 구겨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오케이, 바로 다시 데드리프트를 로우 동작과 함께. 자, 그러면 천천히 먼저 데드로 먼저 내려오죠. 그리고 당기고 원, 오케이, 내리고 다시 투, 호흡을 후 내쉬면서. 자, 열심히 하려는 거 좋은데 얘를 이렇게 팡팡 튕기면서 뒤쪽으로 보내지 않고요. 뭔가 약간 스르르르르르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뒤꿈치는 뒤쪽으로 오면서 가슴은 역설적이기에도 앞쪽으로 더 밀어내야지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동시 타이밍에 후. 자, 그 다음 동작은 뒤쪽으로 손을 보낸 상태에서, 그쵸, 그러면은 손바닥을 마주 잡게 두시고요. 그러면은 가슴을 크게 활짝 열었죠. 그리고 천천히 엉덩관절 중심으로 스르륵 한 번만 내려가셨다가요 다시 스탠딩. 몇 번 반복할 거예요. 천천히 스르르르륵. 두 손을 맞잡는 것 자체가 등 뒤쪽에 있는 후면 근육들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 저희가 이후에 나올 함께할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정렬을 여러분들께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 동작은 손을 뻗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로우 동작까지 가셔서 두 손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에요. 오케이. 다시 원, 투, 쓰리, 후.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허리에 조금 크든 적든 조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는 30초 운동이라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동작을 가져가고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은 한번 이렇게 제자리에 스탠딩을 했다가 동작을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만 바로. 자, 마지막 동작은 언더그립으로 잡아요. 언더그립은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두시고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다시 로우, 당기기, 원,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좋아요. 둘. 자, 팔을 당기면서 어깨가 이렇게 같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몸통이 구겨지지 않도록 좀 경계해야 되죠. 그쵸? 천천히 이렇게 슥 당기면서, 그렇죠. 호흡을 내쉬면서, 후.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그만. 자, 와. 자,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자, 저희 7분 컴팩트한 동작이니까 데드리프트부터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오케이, 스탠딩.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후. 다시 코르드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흡 후 내쉬면서 동작을 코로 인, 입으로 아웃, 후. 짧고 간결하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후 내쉬고 가슴을 크게 열어주시고 엉덩이 뒤로 쓱 보냈다가 엉덩이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힙 드라이브 동작이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다시 후. 자, 여러분들 저 마주보고요. 내려갑니다. 손 바꿔야 돼요. 그죠? 천천히 스르륵. 오케이.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스르륵. 다시 후. 원, 투, 쓰리. 원, 투. 자, 몸통을 회전하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등 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이쪽에서의 뭔가 그만 구겨짐도 좀 느껴지고, 리버스 플랭크 구겨짐도 좀 느껴지면서 등 자극을 같이 가지고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스르륵. 어깨가 버티면서 자꾸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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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려고 하죠. 근데 우린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활짝, 그쵸, 이렇게 활짝 열린 상태, 그쵸, 엉덩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발끝은 가능하면은 내 몸 쪽으로 당겨야 돼요. 엉덩이 올리고요. 어렵습니다. 3초, 2초, 1초. 오케이, 그만. 와. 자, 자, 그 다음 다시 저희는 데드리프트 로우 동작 가볼게요. 자, 천천히 스르륵 내려가서 당기고, 원, 투, 호흡 후. 다시 쓰리 후. 여러분들 아직 스스로가 반동을 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자체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이나 반복을 조금 더 많이 해보셔야지 감각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동작 하는데 바로 등 자극 느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 두 손을 뒤쪽으로 두셔서 가슴 크게 여시고요. 내려갑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지금 이렇게 맞잡고 있습니다. 다시 원, 투, 쓰리. 오케이. 다시 천천히 스르륵 내려가서요. 올라오시고, 자, 내려가면서 얼굴이 너무 바닥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정렬 지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그만. 한 번씩 후. 자, 저희가 슈퍼맨 동작 잘 알죠? 그건 보통 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는 해당 동작을 힌지 상태에서 당기는 거죠. 원, 투, 쓰리. 다시 원, 투, 쓰리. 좋아요. 좋아요. 맞죠? 동작도 되게 잘. 뒤쪽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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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원, 투, 쓰리.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스르르르르르르. 오케이, 그만. 와우. 자, 마지막 동작인 만큼 저희가 언더그립인데요.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내려가서 원, 오케이, 투. 빠르게 후. 다시 후.
저희 오늘 이거 마지막 동작이에요, 그쵸? 오케이, 스탠딩 하시고요. 자, 속도를 낼게요. 준비, 고! 후, 다시, 후, 후. 자, 5초. 자, 3초, 2초. 오케이. 자, 자. 와, 동작 너무 잘했어요. 와. 이거 자극이 잘 안 오면 저희가 보통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슈퍼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 바닥과 제 손이 이렇게 딱 수평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날린다던가 이런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손목이 꺾인다던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전에 일어나서 힌지 자세에서 동작을 취했으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한쪽 손 각도가 허리랑 완전하게 일치되게끔만 조치를 해주시면 워밍업으로 진행하시고 오늘 동작을 하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